네, 글로벌 전략가들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미국 대선 그 결과 윤곽이 나옴으로써의 미국 증시의 전략과 함께 또 내일 다가온 FOMC 회의 결과까지 저희 방향성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국에서는 이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 되면 좀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2020일 때는 한 나흘 정도 결과가 좀 걸렸더라고요. 긍정적, 부정적 시나리오 좀더 세워보신다면요? 예, 뭐 긍정적 시나리오가 어느 시장의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뭐 미국 증시는 조금 아무래도 좀 우호적으로 좀 반응을 할것 같습니다. 뭐 감세라든지 법인세이나 뭐 이러한 영향들 자체가 미국 증시에 사실은 좀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과거 그러니까 집권 1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한 이후에 주식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어떤 그 사례 역시 이번 그 트럼프 재당선 시에 아마 좀 적용이 될 거로 좀 보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또 일단은 전체적으로 뭐 미국 주식 자산 시장 자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 있는데 반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과연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하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저는 좀 차별화가 있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주된 공약인 관세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거는 이제 중국 경제라든지 국내 경제에는 당연히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국 증시가 조금 이제 긍정적인 어떠한 그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를 따라갈지는 조금 저는 미지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오히려 조금 트럼프 대통령 리스크에 사실은 좀 결국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다만 아쉽네요. 국내 증시는 전망이. 다만 이제 이제 미국 그 대선과 더불어서 지금 올해 이번 주에 또 하나 관심사항이 이제 중국의 재정부양 규모인데요. 전인데요. 예, 네. 전인대에서 어떤 재정부양 규모인데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아마 그 전인대에서 부양 규모 자체가 상당히 조금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중국 쪽에 어떤 모멘텀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이 상당히 조금 복잡한 뭐 여러 가지 좀 변수를 봐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를 따라갈 만큼의 상승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문점이네요. 네, 오히려 트럼프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외국보다 국내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좀 전망은 있겠네요. 예. 다행히 이제 중국의 전인대에 대한 효과는 조금 더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 어떤 쪽이 그 당선이 되면 좀 증시 파장이 더 클까요? 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증시 파장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트럼프 정책 자체,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바이든 정책 자체가 대부분 폐기된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정책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 이제 증시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취임하자마자 관세를 이제 부과하겠다라는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 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뭐 미국의 어떤 경기라든지 물가 압력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이상의 만약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중국이 이전과는 달리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맞대응에 나선다라고 하면 저희가 예상하는 가장 좀안 좋은 시나리오,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어떤 보호무역주의 물결 자체가 상당히 격화된다라는 의미 자체는 글로벌 교육 규모 자체가 상당히 둔화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 성장률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IMF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내년에 이 관세 전쟁 자체가 뭐 확산된다라고 했을 경우 내년도 성장률이 당초 3.2%에서 0.8%포인트 둔화된 2.4% 둔화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한 사항들입니다. 그만큼 관세 전쟁의 어떤 후유증 뭐 이것이 것이 상당히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시 저희가 여러 가지 조금 그 불확실성 이러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뭐 주식시장은 뭐 미국 주식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라고 했지만 네. 만약의 경우 그 관세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물가가 결국은 급등을 한다라고 예. 했을 때 결국 미국의 국채 금리 자체가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마저 중단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미국 주식시장에도 사실은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여하튼 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뭐 해리스 대통령 누가 뭐 좋을지는 뭐 결국 나중에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직관적으로 봐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 자체를 좀 네. 촉발할 수 있는 그 리스크를 좀 안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쪽이 당선되면 증시 파장이 더 클까요?라는 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여러 면에서 좀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 리스크, 또 인플레이션 우려감, 국채 변동성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변동성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다행히 뭐 누가 되던 증시의 그 상방이 예견되는 네. 좀 전망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좀 뭐 대선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네. 사실은 뭐 좀 증시가 대선 이후에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전 세계가 지금 뭐 대선과는 상관없이 지금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금리 인하라든지 네. 또 돈을 푸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들이 결국 주식시장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 아닐까라는 어떤 시각이 좀 일단은 우세한 부분들이고요. 또 우리가 뭐 산타넬리 뭐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뭐 지금 이제 연말을 다가오면서 산타넬리 부분 자체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자체에서도 뭐 증시 상승을 조금 기대하는 어떤 시각들 자체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탑쪽 전략으로는 봐야 되겠네요. 그 리스크도 계속 봐야 되겠고, 예. 그리고 이제 FOMC 이후나 이제 산타랠리 쪽의 긍정적인 면도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 앞서서 중국의 부양책의 규모가 미국 대선 여부에 달렸다라고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요. 대통령 당선에 따른 중국 그 부양책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예상을 하면 될까요? 예, 지금 중국 그 부양책 규모, 재정 부양책 규모 자체는 뭐 1조 위안부터 뭐 12조 위안까지 다양한 지금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중국의 부양 규모가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그 대중국 관세가 부각이 됐을 경우에는 결국 중국의 경기 둔화 압력 자체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아, 가뜩이나 지금 중국이 내부적으로 보면 내수 부진이라든지 또 주택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경기의 어떤 하방 압력 자체가 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관세로 인해서 무역마저도 타격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뭐 상당한 어떤 심각한 경기 성장률 둔화를 좀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차원 또 이제 부동산의 어떤 부실 문제를 또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조금 부양 사이즈가 지금 시장에서 얘기되는 10조 위안 자체를 상당히 상회하는 정도의 규모로 좀 발표될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첫 해의 기대감과 대선 불확실성 거쳐지면서 이제 증시 상승 그 예견을 한다면, 이제 FOMC 결과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FOMC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건 0.25%포인트 금리 인하 스몰 컷이고요. 12월 FOMC가 더 중요하다는 시선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 뭐 지금 이번처럼 FOMC가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드문 것 같고요. 주목받지 못한다. 네. 네. 아무래도 이미 대선에 가려서 사실은 그 FOMC가 사실은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일단 이번 같은 경우는 25BP 인하가 뭐 확실시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12월 자체는 이제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 자체는 연준의 그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가 지속성 부분을 저희가 이제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선 결과에 따라서 뭐 연준이 뭐 정책 자체를 그렇게 바꾸지는 않을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준을 무력화하겠다라는 뭐 얘기 또 자신은 있어서 연준의 어떤 그 금리나 정책에 상당히 조금은 이제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여하튼 그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내년에도 사실은 지속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마 12월 회의일 것 같습니다. 그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또 고용 시장에 대한 지표들 이러한
이러한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내년도 특히 이제 내년 상반기에 미국의 금리 인하 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12월 FOMC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예. 부분들이 있어서 11월 지금 회의보다는 좀 12월 회의에 좀 시장에 좀 관심이 좀 커질 수 있는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 이번에 FOMC는 워낙 관심도가 좀 떨어집니다. 네. 내일 25BP 금리 인하 예정인데 그것보다 12월에 FOMC에서 나올 내년 상반기에 확인할 수 있는 일 그것을 더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사실 어제의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서 이 금투세의 폐지 효과가 일일 천하가 아니었느냐 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좀 어제는 좀 실망스러웠는데 오늘 뉴욕 증시가 좀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 아마 좀 기대감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그 투자 전략을 어떻게 좀 세워가면 될까요? 지금 저희가 투자 전략이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시점인 것 같고요. 오늘 뭐 내일 나올 이제 미 대선 결과라든지 또 8일 날 발표된 중국의 어떤 재정 부양 규모 사이즈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종합해서 투자 전략을 조금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좀 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지금의 어떤 증시 차별 현상이 크게 해소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쪽이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기대를 거는 부분 자체는 뭐 중국의 어떤 부양 규모가 아닌가라는 쪽에서 만약 중국의 부양 규모 자체가 예상보다 조금 서프라이즈한 어떤 규모를 기록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중국 관련 이러한 업종에 조금 관심을 갖는 게 오히려 조금 나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뭐 시장의 흐름 자체가 뭐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기존에 뭐 우리가 미국의 그 빅테크라든지 이러한 쪽에서의 주도 업종 자체는 계속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중국과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관심 뭐 이러한 것들이 같이 조금은 동반되는 이러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대선 결과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부양 규모 요 두 가지를 조금은 좀 확인한 이후에 저희가 업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좀 선택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트럼프 당선 시에 국내 증시에 아주 좋을 건 없을 것 같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차별화 해소도 뚜렷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관건은 중국의 경기 부양 사이즈인데 그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 그 중국 관련주, 중국 소비주가 정말 예상외로 더 날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네요. 그 포트폴리오에 한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당장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8일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충분히 저희가 움직여도 늦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결과를 좀 확인한 이후 대응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섣부른 것보다 8일 네. 결과 보고, 네, 미국 대선과 FOMC 그 결과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좀 유동성 있게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IM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운명의 날 이제 미국 대선 본투표가 이 시각 현재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전 8시부터 우리 시간으로 8시부터 이제 출구조사 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